세븐앱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현욱자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웰스무디오 이번 년도 50주년으로 나와 있는 더 와트퍼피 모델을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볼더의 이제 엔트리 모델 800 시리즈인 812 뿌리앰프랑 861 파워앰프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으로 지금 처음에를 하고 있습니다. 와트퍼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윌슨 오디오 하면은 와트퍼피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50주년으로 해가지고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이고, 이제 소리적인 성향은 다이내믹 사운드가 이제 훌륭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812, 861 볼드앰프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크기를 이제 좀 작게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최신 기술, 이제 스트리밍 기술, 룸 레드까지 해가지고 모든 이제 기술들이 다 집약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오시면은 항상 우리 전시돼 있고 세팅이 돼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청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자리 만들어주신 두근두근 오디오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앱이 정동근입니다. 네. 히브리드 오디오. 네. 이건 CX-A11 마크하고요. 네. CX-M100하고 QLN 시그니처 스피커 가지고 나왔습니다. 브랜드 뭐 되게 부드럽고 좋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QLN 같은 경우는 스웨덴 스피커고요. 네. 네. 일본에서 작년서부터 네. 네. 이제 런칭해가지고 네.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소비자들이 네. 많이 찾는 스피커로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CX-A80이라고 CX-M100은 네. 올해 초에 캠브리지에서 새로 나온 앰프하고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칭을 잘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지금 뭐 좋아하는 소리를 저희가 좀 잘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뭐 호텔에서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쇼 했는데 네. 네. 했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손님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후년도 혹시 뭐 참석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 부스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가장 핫한 제품인 윔 부스입니다. 윔은 일단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앱으로 쉽게 누구나 편하게 만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싸면서도 제품이 기능이 워낙 다양하고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대중화하는 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윔 울트라, 프로 플러스, 그리고 윔 앰프 세 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윔 울트라나 프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피커에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기도 좋고 PC파이와 구성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스피커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들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윔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오디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윔은 아시는 것처럼 업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고 제품도 계속 개발을 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독일의 하이엔드 오디오인 라이라복스의 부스입니다. 라이라복스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엔드 오디오의 미래라고 써 있는데 액티브 하이엔드 오디오입니다. 일단은 제조사에서도 기존의 하이엔드 오디오들보다 좀 더 집에 어울리는, 거실에 어울리고 이쁜 제품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스피커는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키톤 유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 스피커를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 오셨던 분들이 다 소리가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오드 매종에서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매달 도슨트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슨트 투어를 신청을 하시면 라이라복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운드캣의 그 아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담당자를 맡고 있는 송경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달리 오디오, 케인 오디오 주축으로 이제 저희 쪽에서 시연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외에도 이제 하이파이 관련 이제 스피커를 이제 전시해서 고객님께 이제 홍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보이시는 이제 뭐 아이파이 DAC라든가 뭐 이제 포시 오디오 관련 이제 악세사리 같은 것도 비치해서요. 시연이라든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고요. 아 지금은 네. 지금 저희가 좀 잠깐 빼긴 했는데 인유엣이라는 그 제품이랑 에피콘이라고 해서 이제 번갈아서 이제 저희가 CDP를 해가지고 내가 이게 같이 이번에 같이 홍보로 네, 네. 이제 케인 진공관 앰프랑 해서 같이 들려드렸거든요. 제품 매뉴얼 브로셔 같은 거 같이 비치해가지고 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어디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용산 이쪽 바로 앞에 본 매장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청음실에서 지금 다 비치를 해놨고요. 지금 이외에도 현대 매장이 이제 외부에 매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플래그십 모델들도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예, 칼라스 스픽하고요. 요번에 그 쇼 개최를 대비해서 그 한 달 전에 완성한 스피커입니다. C104라고 10인치 우퍼의 4웨이 스피커. 이번에 새로 한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인클로저 재질은 이게 25mm 고비중 MDF로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무광 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알루미늄으로 그 스파이크를 하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발로 4점 지지로 해서 발 하게 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이 중간에 그 커넥터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얼리티를 추구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대역간의 엉킴을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밀폐형 스피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초저역대의 롤오프 현상 이런 것들을 그 해소시키는 데 그 튜닝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초저음 재생 방법 밀폐형 스피커에서 특허 출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밀폐형이라서 뒷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스피커를 스피커 자체에서 이미 소리가 다 완성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베이스 트랩이나 뭐 음향판 같은 거 전혀 되지 않고 이 자체로만 그냥 소리를 낸 겁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시청실이 있습니다. 칼라스 스피커 시청실. 예, 그럼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모노코스틱 대표 서준혁입니다. 저는 올릭에서 영업 담당하는 이승배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2023년에 출시한 플래티넘 VC1 북셀프에 플래티넘 VC2 8인치 우퍼와 그리고 슈퍼 트위터와 하모닉 트위터라는 저희가 개발한 대음을 2만에서 4만 헤르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합쳐서 플래티넘 VC2라고 하는 신제품을 올해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팔리고 있는데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밀폐형 덕트, 그 다음에 덕트형, 그리고 3.5웨이 연결 방식과 4웨이 연결 방식, 그리고 하모닉 트위터와 우리가 그 슈퍼 트위터 이런 선택을 되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서 어떠한 공간이나 어떠한 장르나 우리가 매니아로서 내한테 딱 맞는 그런 사운드를 이 스피커 한 대로 구현할 수 있는 특화된 스피커입니다. 앰프는 같이 좀 설명을. 고맙게도 모노코스틱의 서 대표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모노코스틱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번 오디오쇼에서 첫날 연결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밸런스로 우리하고 매칭이 좋은 걸 보고 제안을 해주신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저희도 코시국 이후로는 사실 오디오쇼에 별로 출품을 안 했었거든요. 해외 마케팅이나 신제품 개발에 집중을 했다가 조금 이제 소개할 제품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단촐하지만 이번 쇼에는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단촐하게 DEC하고 INTF 두개만 가져와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사운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예, 두두어에서 또 5천만 원 이하의 컨셉으로 그렇죠. 이야기해 주신 게딱 맞은 거예요. 이 가격과 이 가격과 이렇게 하면 이게 그 5천만 원 이하에서 저희가 베스트라고 제가 추천할 만하고 두도 치즈하고도 굉장히 잘 맞고 그리고 이 진공관 앰프가 제가 들어보니까 진공관이지만 반응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대출력이라서 이 스피커를 가지고 노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거 끝나면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 맞죠? 아닌가? 스피커 선물로 주시면 다음에도 또 참여 같이 했으면 좋겠고 두두, 올릭, 모노코스틱 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운드랩스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행사 때는 사실 뭐 저희가 판매를 한다 이런 컨셉보다는 저희 두두 회원님들께 공동 구매했었던 제품들, 리뷰했던 제품들 같이 한번 편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자리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얼마 전까지 진행했었던 뭐 IFI, 젠포노 3부터 시작해서 진선 오디오 턴테이블, 그리고 뭐 팔콘의 스피커, 그리고 달리의 스피커들 하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제품들 두정 정도를 지금 추가로 더 소개를 드렸고요. 조만간에 들어갈 케인 진공관 앰프 미리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팔콘의 M10이라는 스피커가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 한번 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번 요거는 방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네. 신모델 이거 특징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BBC 3-5A 모니터 스피커를 어떻게 보면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으로 BBC 모니터 라이센스 스피커만 고집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유닛들을 개선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으로 대역을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질감 그대로 가면서 조금 더 음장형 스피커로 바뀐 그런 스피커고요. 해외 쪽에 상당히 리뷰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현실적인 제품들 너무 부담스럽거나 한 것보다는 저희 공동구매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지금 들려드렸습니다. 아이고 먼 길 또 오시고 저기 우리 또 고생해 주신 스태프분들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탄노이부스 맡고 있는 하우스 오브 탄노이 지배인 광성도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탄노이 스털링 G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노이 오토그라프 미니입니다. 같이 매칭되어 있는 것이 지금 리크 스테레오 230 인티앰프고요. 윈 프로 플러스 네트워크 플레이어입니다. 세트로 지금 저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후년이면은 100주년입니다. 하이파이 스피커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스피커가 탄노이고요. 탄노이 자체가 뭐 헤리티지 트레디셔널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접목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회원으로서 오디오쇼를 계속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이제 업체로 제가 들어온 상황에서 부도 회원분들을 많이 맞이했는데요. 일단은 그 코엑스나 그런 큰 홀보다는 집중도도 좋았고 소리 만들기도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손님분들도 직접 이렇게 즐기시기도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하우스 오브 탄노이 오시면은 샵에서도 그대로 해놓기 때문에 못 들어오셨던 회원분들 하우스 오브 탄노이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디오 그룹 덴마크 산하에 있는 서브 브랜드 액세스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작게 보이시는 에런 북쉘브 스피커부터 A3 톨보이 스피커가 있고 그 다음에 액세스 포르테 2 올인원 앰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같은 브랜드의 안수 제품인데요. D3 그 이더넷 허브 그리고 D3 파워뱅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레센의 하이라이너 X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한 번 더 트리클다운을 해서 이제 이번에 L 시리즈가 같이 발매가 됐고요. 스피커는 물론 안수즈와 동일하게 케이블이랑 액세서리도 액세스 라인으로 해서 발매가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디오를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쇼 때부터 완전히 아기 때부터 간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룸 환경이나 그리고 주최해주신 분들이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오디오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되게 좀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격벽이라든지 그 방음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이렇게 집중력 있게 즐기시고 또 원하는 곡도 원하는 만큼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신사동 더 하이파이 운영하고 있는 강홍신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마르텐 민거스 퀸텟 2 모델하고 그 솔루션의 3시리즈 분리형 모델 가지고 이번 쇼에 나오게 됐습니다. 마르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고가 유닛이죠. 예, 아큐톤 이용해가지고 만든 스피커인데 제가 판매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도 좋고 사운드도 좋은데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네. 일단은 이 유닛을 충분하게 드라이빙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양질의 앰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딱 짝을 짓기에 완벽한 앰프를 찾은 게 솔루션입니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지만 가격에서 좀 많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아, 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마르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오디오쇼를 나온 건 처음이에요. 원래는 큰 스피커를 갖고 나오려고 하다가 방 사이즈나 이런 걸 보고 민거스 퀸테트를 갖고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는 호텔에서 하는 오디오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겠네요. 당연히 나와야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굿 인터내셔널에서 새로 나오는 LP입니다. 전장윤의 데뷔 30주년 기념음반이에요. 체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체코 프라하에서 녹음한 음반이에요. 녹음도 아주 잘 됐고요. 서정적인 영화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챗 베이커 리즈 시절 젊었을 때 가장 잘 나갔을 때 재즈계의 아이돌 뭐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 싱어면서 트럼펫이죠. 그 사람의 앨범을 석장에 LP로 집도성했어요. 컬러반인데 흰색, 복숭아, 핑크 세 가지 컬러반이고 전 세계 500개 한정판입니다. 국내 50개 들어왔어요. 네, 이
이건 완전 레어템. 엘라 피츠제럴드하고 루이 암스트롱 듀오 재즈 앨범인데 인류 최초의 재즈 듀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반이에요. 뭐 워낙 유명한 판이니까 그게 따로따로 나오는 앨범을 두 장에 묶었습니다. 2LP. 얘는 또 하얀색 판입니다. 이 커버가 요새 컬러반도 많이 그 음악도 좋지만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이 굿즈 개념으로 많이 구매도 많이 하시는 판이에요. 뭐 많이 있는데 이건 또 시네마 천국. 애니오 모리콘의 영화 대표작이죠.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얘는 넘버링이 돼 있어요. 전 세계 1000장 넘버링 한정판입니다. 이게 337번째네요. 판은 또 이게 노랑색 판입니다. 이제 오디오쇼 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항상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와 음반은 특히 바늘과 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보람, 그리고 또 음악을 소개하면서 잘 들었다고 이렇게 고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갤러리 김선호 팀장입니다. 여기 부스는요,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카바세의 룸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제품들 카바세 더 펄이라고 카바세에서 이제 액티브 스피커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카바세는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브랜드로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프랑스 브랜드이고요. 멀티웨이의 액티브 스피커를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이제 동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퍼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축으로 돼 있어서 코엑셜 말고 트라이엑셜이라는 말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축으로 해가지고 구형으로 돼서 일정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뭐 요즘 이제 오디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다가 이제 좀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운데 이제 컴포넌트가 없이 깔끔하게 구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액티브 스피커이면서 이 안에 네트워크, 블루투스, 그 다음에 요 제품은 이제 옵티컬 연결이 되고 있고 아날로그 연결까지 가능하시고요. 이 제품은 14Hz까지 내려가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나오고 있는 카바세 더펄의 아코야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들고 다니시면 되세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충전식이고 포터블이고 재밌는 점은 네트워크가 되는 포터블입니다. 또 이 두 제품 구매하시면은 또 레프트 라이트로 나눌 수 있고요. 카바세의 특징은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볼륨을 다 연결해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를 되게 편안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프트, 예. 네. 저희는 여기 네 개를 다 연결해놓고 고객님들 돌아오신 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앉으셔서 조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앉으시기까지가 좀 힘들더라고요. 뭐지 모르는 거네 하고서는 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그게 좀 아쉬운 분이었는데 앉으신 분들은 이제 엄지척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오디오 갤러리이고요. 여기는 포카 파워드 바이 네임 부스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노바 P라고 이제 네임에서 유니티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로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노바 P는 150W의 D클라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임 오디오에서 처음으로 만든 D클라스 앰프입니다. 물론 뮤조 시리즈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D클라스 이 앰프로 지금 소프라2를 지금 구동하고 있고요. 소프라2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사실 노바 P의 출력이나 뭐 이런 그 구동성은 소프라 2 뿐만이 아니고 3랑 그리고 이제 분리형을 가시기 좀 부담스러운 스칼라 유저한테까지 타겟팅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밀어당기기 같은 것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역 잡는 것도 유니티 노바가 못 잡는 부분들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제품들은 뭐 시연을 못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이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전시만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반응이 다 취향이 있으시니까 좋은 반응도 있으셨고 약간의 이제 뭐 대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틀으셨을 때는 반응이 없는 적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취향적으로 소프라가 잘 어울리는 미드레인지 특징의 뭐 보컬곡이라든지 뭐 재즈곡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갤러리고요. 여기는 이제 골드문트 룸입니다. 저희가 골드문트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장안의화제죠. 텔러스 690과 테티스라고 이제 골드문트가 그동안에 만들지 않았던 패시브 라인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처음으로 만든 신제품입니다. 처음에는 이쪽에 보이시는 멜로스를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요거는 저 자리에 있었는데 오시는 손님들께서 너무 이걸 자꾸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 바꿨습니다. 왜 비싼 걸 갖다놓고 저걸 틀고 있냐 그러셔가지고 저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자, 텔러스 690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있잖아요. 출력뿐만 아니고 DAC가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DSD512 정도까지 다 플레이가 재생이 가능하시고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NDX2 네임에서 나오는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동축을 연결한 다음에 DAC는 자체의 저기로 690을 써서 시연을 하였습니다. 아, 네. 아, 그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의자를 너무 앞에까지 빼면은 이 앞에 계신 분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시게 되니까 들어오셨다가 그냥 나가시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하시느라고 문 닫히는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8분을 끊으셔서 나가시면 그 다음에 받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안 그래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저 적어놨었는데 아,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어떤 분이 맵을 가지고 오셨어요. 방 하나하나를 다 별표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한테 가시면서 속닥속닥 하시면서 여기 별표 다섯 개를 쳐놓고서는 여기가 최고였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시는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964호에 있었던 셀렉트 안승찬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카르마 스피커하고 다질 앰프, MSBDC, 메모리 플레이어 그리고 뭐 해밍웨이 이런 제품들 위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카르마가 이제 위에 것들이 소리 좋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출품한 제품이 S7 시그니처라고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이제 2A밖에 되지 않은데 상당히 이제 저역도 풍성하고 밸런스가 좋다고 좀 좋은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인을 많이 해도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바로 산다는 분은 없는데 이제 조금 관심 갖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끝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오디오 쇼는 기존에 이제 코엑스에서 하던 것과는 달리 좀 집중할 수 있는 오디오 쇼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맥시멈 인원이 7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집중하실 수 있고 또 가정 환경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또 카르마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마만 지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다질 인트앰프가 기존에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번 오디오 쇼를 통해서 많이 좀 주목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MSB 캐스케이드 DAC도 이번 오디오 쇼 때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려져서 사실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해밍웨이 케이블들도 많은 일들을 해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J1 코리아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경일 부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번에 이제 2세대 겸 나온 스튜디오 89라는 제품이고요. 요 옆에 요 두 모델은 북셀프가 있고 톨보이가 있는데 6G 골드 신형입니다. 그래서 요 모델은 6G 골드 500이라는 모델이고요. 요 옆에 있는 거는 6G 골드 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옆으로 보면 이제 앰프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SPL을 이제 국내 첫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DAC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디렉터라는 프리앰프고요. 그래서 원래 색깔을 같이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버도 있고 블랙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두 가지 버전을 놨습니다. 중간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솜 앰프하고 허브 그리고 요쪽에 있는 전원부고요. 요 PS 오디오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새로 런칭하게 돼서 이제 파워 트랜스입니다. 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 두 덩어리가 모노 앰프고요. 그러니까 SPL 자체는 원래 DAC 헤드폰 앰프 쪽에 좀 가장 유명하고요. 프로 쪽에서 강한 헤드폰 앰프였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개발을 계속 연구하다가 SPL에서 이제 하이파이 쪽을 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프로 쪽에서 만든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하이파이를 접목시켜서 만든 헤드폰 앰프 DAC가 제일 유명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명절 지나고 10월 초쯤에는 대리점에서 방문하시면 청음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일런과 PS 오디오와 솜 오디오를 수입하고 있는 제이원 코리아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파일런이라는 브랜드는 나온지는 몇 년 됐는데 저희가 런칭한지는 몇 개월 됐습니다. JD라는 모델이고 JD 30, JD 2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15인치를 쓰고 있고요. JD 20은 12인치 우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회사고요. 폴란드 자작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S 오디오는 뭐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오디오는 지금 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저희가 정식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소모듀오는 이제 한국 브랜드, 대한민국 브랜드고요. 이거는 SMS2000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직 출시되는 건 아니고요. 10월 말 정도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USD 달러로 만물 정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될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로이코이고요. 이번에 이제 두두오 오디오쇼에는 평소와는 다르게 라이프스타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소너스 파베르의 듀에토 모델이고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그 외에 나와 있는 스피커들 맥킨토시랑 듀에토 두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전부 다 액티브 스피커로만 나오게 됐습니다. 반응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한 지가 좀 몇 개월 됐는데 그때 이전에 있었던 오디오쇼에서는 에이징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져와가지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 요번에 쇼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같은 거냐고 하면 소리가 많이 좋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액티브 스피커인지 모르고 두리번 것이더라고요. 저희 앰프는 어딘지 뭐 소스는 뭔지 근데 저희는 그냥 가장 이제 심플하게 이제 액티브 스피커고 또 이제 소스는 블루투스로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서브우퍼는 SBS라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3000이라는 모델입니다. 듀얼 유닛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방향성으로 가지고 있어서 8인치. 그래서 좀 일반적인 서브우퍼 단일 유닛 방향성보다는 양방향으로 나는 그런 서브우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에 나와가지고 하는 건 처음인데 의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 체스 오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성보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원하시는 대로 좀 저렴한 걸로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 치어는 스캔소닉의 MB1B 시그너처 버전으로 했는데요. 이거는 2주 전에 새로 들어온 신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제품 자체가 신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튜닝을 계속 하면서 저희가 들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피드백도 좋게 해주셔서 많이 고무돼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한테 주어진 게 호텔 룸이었고 호텔 룸에 맞는 스피커를 또 선택을 했고요. 물론 이게 제일 저렴한 제품입니다. 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스피커도 또 이런 룸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세팅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제품이라고 추천받아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실 때 가장 이제 좀 실패하실 부분이 좋다고 한 걸 막 모아서 믹스하시는 부분이 왜냐하면 색깔이 각각 있는 것들을 모았을 때 그 색깔이 어떻게 되지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자기 색깔이 있는 것보다는 그 자체의 오디오적인 능력 이런 기본기가 좋은 제품들을 골라서 자기 색깔 없이 튜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색깔을 살짝 넣어서 양념 치는 것처럼 만듭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도 공간에서 처음인데 생각보다 공간이 뭐 좋아서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욕심이 난다면 좀 큰 스피커를 갖고 싶다. 그게 좀 안 되는 게 또 안타까움인데 뭐 만약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지만 않으신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또 방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부스는 하이파이 로즈 제품들로 일렉트로닉스를 꾸미고 이제 스피커는 오라 시리즈의 오라4 가장 큰 톨보이 스피커로 구성이 되었고요. 일단 디지털 소스는 RS130 네트워크 트랜스포트로부터 데이터 신호가 이제 출발이 되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RD160DAC로 전달이 되어서 아날로그로 변환되고 마지막으로 RA280 인템포로 증폭이 되어서 재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그 고유의 기능과 그다음에 사용상의 편의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같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예를 들어 네트워크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풀 스크린을 했잖아요. 그리고 터치가 되고 그 이유는 네트워크 스트리머는 기능이 많기 때문이죠. 반면 인템프 앰플류 같은 경우는 기능이 거의 없고 노브나 버튼 같은 물리적 버튼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팀펑크하게 디자인을 했다면 이번 DA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기능이 많진 않아요. DAC는 원래 그렇다고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불편하죠.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실버 제품에 검정색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순간 좀 안 이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게 히든 스크린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보이다가 버튼을 누르면 안에서 밖으로 비춰지는 그런 형태의 히든 스크린을 채용을 했고, 이 복잡해 보이는 이것은 사실 회로도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입력 신호가 뭐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떤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클럭 또는 외장 클럭을 거쳐서 신호는 지금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바이패스인지 뭔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 결과적으로 사운드 웨이브는 이렇고 볼륨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볼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기기를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즉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용상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호의 경로를 보여준다면 근데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디스플레이 모드 폰트가 큰 걸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외에도 몇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더 예쁘고 사람들의 편의성과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만들 테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어라운지라는 업체고요. 저희 오늘은 암피온 스피커랑 저희 멜리 그리고 빼오 앰프 가지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 암피온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핀란드 브랜드고요. 정직한 소리, 아날로그의 깨끗한 소리를 좀 추구하는 브랜드입니다. 가지고 나온 암피온 브랜드 스피커 자체가 좀 앰프를 좀 덜 타는 편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칭 해놓은 세트들도 다 소리는 일단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지 손님 피드백 중에서는 다른 부스에선 들을 수 없었던 소리다라는 이제 그런 평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오디오쇼 이제 참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호텔 방에서 하는 게 좀 새로웠고 네, 분위기도 좋았고 네, 저희 약간 프라이빗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 기어라운지 부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키 오디오 시스템과 헤드 시스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안텔롭 이제 DAC랑 기타 이제 보복스 케이블, 비아블루 커넥터 등등을 이용했고, 이 앞쪽에 이제 헤드폰이나 오스트리안 류, 첼 같은 악세사리를 갖고 왔고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 오디오 기반으로 된 회사고요. 이제 하이파이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헤드폰 모델은 사실 한 개밖에 없는데 1, 2 해서 이제 1은 이제 단종이 됐고 이제 2 모델만 됐고, 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구경이 조금 더 큰 유닛이었는데 무게가 이제 조금 많이 무겁고 아무래도 썼을 때 헤어밴드 같은 게 조금 타이트해서 동양인들에게 조금 작은 그런 것 때문에 2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나왔고, 사운드 자체는 원과 거의 동일한 사운드지만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인해서 사운드나 뭐 이런 편의성 두 개 다 잡은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원 사용하다가 투로 바꿨었는데 굉장히 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헤드는 프로 지향성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키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키 오디오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아예 하이파이와 프로 오디오 쪽 양쪽 다 가능하다고 자기네들 자사에서도 얘기할 정도고, 실질적으로 구동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프로 오디오보다는 조금 더 하이파이 쪽 이런 편의성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으셨고, 이번에는 약간 호텔룸에서 굉장히 좀 품격 있는 그런 느낌의 쇼를 한 거라 저희 기어라운지에서 여기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즐겁게 즐기셨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기 쌍투스와 박훈이 협업을 한 부스입니다. 여기 박훈 사장님이 계시면 이 제품을 좀 설명해 드리는데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델 DAC974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DA 컨버터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게 5640이라는 포노앰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440이라고 하는 프리앰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런칭한 모델입니다. 552라고 이제 이 박훈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스테레오 파워 앰프고요. 70W지만 아주 힘이 좋고 소리의 어떤 하이엔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기계에서 또 하나가 스트림 플레이어인 엘라 플레이어 인티머스에서 만든 겁니다. 엘라 플레이어 프로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거는 그냥 가성비가 아니라 성능 좋습니다. 메인 기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보다 사실 외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모노쿠스틱 신형 모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노쿠스틱에서 탑
모델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쌍투스에서 여기를 이 모노코스틱을 취급하고 있고요. 총판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좀 멋있게 보이는 턴테이블이 있는데요. 이거는 쌍투스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제작을 다 한 건 아니고요. 이 핵심 부품인 모터 부분은 야마하 2000X를 공급을 받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모든 부분은 다 쌍투스에서 기판서부터 아니면 메커니즘,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거를 총괄 다시 제작을 해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사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처음 대여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 가서 서로 상담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언제든지 쌍투스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스 여기는 영국의 파워스 앤 윌킨스의 800 시리즈 중에서 여기 이제 공간이 아주 크지를 않으니까 805D4랑 그다음에 804D4 이렇게 두 조를 세팅을 해놨는데 대부분은 804D4로 재생을 했습니다. 소스 기기랑 앰프는 이제 클라스에 분리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지금 뭐 소스 기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클라스의 델타 프리가 이게 MK2로 바뀌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 프리에서 프리가 이제 소스 기기 겸 프리 역할을 모두 하는 그런 방식이고 파워 앰프는 클라스의 델타 스테레오 파워 앰프입니다. 8옴에 250W, 4옴에 500W 이렇게 선형적인 출력 내주는 이렇게 파워 앰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3일간 이거 시연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했어요. 매일매일 한쪽 장르로 뭐 이렇게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많이 좀 신경을 썼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친밀도가 좀 더 상승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뵙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V 플라자 루비입니다. 저는 BMW 이제 702, 705 이번에 4월 달에 발매가 된 신제품이죠. 이제 S3 시그니처와 그리고 데논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요거는 국내 최초로 저희가 시연하는 겁니다. 데논에서 이번에 발매한 제일 최상위 인티앰프거든요. 앞으로 리뷰를 하겠지만 3000 모델이고요.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턴테이블도 다 데논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700이랑 800이랑 이제 중간 방에 제가 딱 껴가지고 시그니처의 이제 장점을 소개해드리느라고 애먹었는데요. 기존의 BMW 라인들과 너무나 다르게 801D4 시그니처가 발매됐을 때 거기에만 담긴 특별한 기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700 시리즈를 쓰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해주신 말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라고 해주신 부분이 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아쉽게 3일간의 쇼가 끝났지만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BMW 방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식을 제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설치를 하고 왔습니다. 바워스 앤 윌킨스의 가장 최상위, 제가 이제 대왕 골뱅이라고 부르는데요, 30주년 뉴 노틸러스를 설치를 하고 왔고요. 저도 평소에 일도 하고 이제 동호인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대형기를 많이 들어왔다고 자부했지만 제 생전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달, 딱 한 달 정도만 청음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려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방문을 하셔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이후로는 전시만 하기 때문에 사진만 찍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많이들 찾아봐 주시고 잠실 10층 BMW 매장입니다. 또 저도 한번 현장에 갔다가 마주치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esAV 정철 부장입니다. 저희 YesAV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제품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BMW의 제플린, 그리고 만한지의 MCR612 미니 올인원 앰프이고요. 데논 DHT-SE18 바형 사운드바를 가지고 나왔고요. 이어 헤드폰으로 D9200, D7200 헤드폰 요를 준비를 해왔고요. 대형기 쪽으로는 폴코 오디오의 L600 톨보이 스피커하고 BMW의 706S3 북셀프 스피커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앰프로는 마라제 스테레오 70S 네트워크 스테레오 리시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모든 제품들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최대한의 음질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특별히 뭐 L600 같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크기성으로 봤을 때는 대형기에 속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품 스피커 자체를 구동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거실 같은 곳에서도 조그만한 좀 용량이 작은 앰프로도 충분히 잘 구동할 수 있는 앰프이고요. 특히 요즘 헤드폰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9200이나 7200 같은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하이파이를 굉장히 좀 깊이 또 언제 어디서나 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방문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가지고 소개해드린 행사가로 제품 공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마 사운드에서 나왔고요. 저희 브랜드는 제넬렉하고 그리고 QED 그리고 지코, 이번에 좀 새롭게 선보이는 그 모델이 있는 휴어쿠스틱 액티브 스피커하고 여기 매트릭스 오디오,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장님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네, 지금 메인으로 쓰고 계세요. 이 제품은 이제 제넬렉의 동축 시리즈로 하는 이제 더 원스라는 시리즈에 있는 833하나, 835하나라는 모델이고요. 각각 금액은 한 660만원,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제 피델리스 브랜드의 R&DAC라는 모델이고요. 금액은 9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큐어쿠스틱 그 플래그십 북셀프 스피커예요. 컨셉 300이라는 모델이고 패시브 스피커이고요. 이거는 이제 M40이라는 스피커고 이게 액티브 스피커인데 사이즈가 이제 요런 사이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들 톨보이 스피커예요. 북셀프로는 조금 모자라다 하고 톨보이는 좀 과하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미들 톨보이가 좀 딱 맞을 거고,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 TV랑 옵티컬이나 DAC 뭐 연결 다 가능하세요.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 그 인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처음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제넬렉 소리라든지 다른 브랜드들 소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오셔가지고 직접 체험해봐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서 빨리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무래도 대리점에서도 가능하고요. 사마 사운드 본사에 제넬렉 익스페리언스 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넬렉 멀티채널로 처음도 가능하시게끔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방문하시면은 제넬렉 멀티채널로도 처음 하실 수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하베스 프라이메어 수입원 다홍 부스입니다. 네, 요거는 프라이메어 제품 CD35고요. 요거는 프라이메어 인티에프 I35. 그 다음에 이건 프라이메어 그 AVD15 SPA25 프리즈마입니다. 이건 하베스 P3 ESR XD 모델이고요. 요 밑에는 서브우퍼 겸 스탠드 넬슨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하베스 그냥 북쉘프 스피커 단자랑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공수가 딱 맞게 설계가 됐나 보네요. 예, 공장에서 다 맞춰 나와서 그냥 어느 모델이나 다. 스팬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뭐 BMW 뭐 다 상관없습니다. 넬슨에 대한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P3 ESR 단독으로 들었을 때보다 저음이 풍부해서 좋았다고. 대체적으로 괜찮았고요. 가격대도 뭐 5천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실질적인 뭐 가격대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좀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요. 전에 아팠던 후유증 때문에 말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할 거예요. 이해 부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축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을 처음 접했죠. 아, 뭘 공부해야 이런 걸 할 수 있지? 하고 그때 딱 전자공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목표를 세웠어요. 아, 이젠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앰프를 시작한 거예요. 2007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현재는 인티 300B PP 앰프 하나하고 네. 이거는 분리형 파워 앰플리파이어 네. 모노 해서 네. 모노 블락이 두 개, 스테레오 프리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세트죠. 네. 이거 한 종하고 인티 한 종하고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제가 쓰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전 사무실에서 네, 들어볼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수제작 오디오 케이블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런던 오디오 대표. 여기 PMC 스피커 에이프릴
뮤직 잡스 제품은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중고로 구입한 저렴한 것들인데 그렇군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딱 예, 그러니까 신제품들 그리고 이제 단종된 것들 총 동원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맞췄습니다. 딱 두 가지를 목표로 케이블을 튜닝하고 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입체감입니다. 스테레오라는 말이 입체음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공연장에 와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게 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성이 좋게 원래 음악가가 의도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만들고 있고 뭐 특정한 뭐 고역이 좋고 저음이 깊게 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튜닝을 하진 않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처음 나온 거라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케이블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동안에 제가 두두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해온 걸 통해서 대부분이 저의 브랜드를 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또 후에 추가 구입을 약속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도 케이블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있습니다. 와이프가 허락을 해준다면.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참여한 걸로 효과가 좀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HMG 오디오 비주얼의 김태웅 부장입니다. 여기는 JBL 룸 라인으로 AV 룸을 꾸며봤고요. 네, AV 룸이 몇 채널로 나오셨을까요? 지금 현재 현재는 7.2 채널로. 7.2 채널. 네. 이번에 저희 제품은 이제 네. 아직 한국에 없고 이제 네. 10월에 들어오는. JBL 신제품이고요. 또 이번에 색깔도 블랙과 화이트로 대비가 되어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이트, 그리고 이쪽에 보면 블랙. 그래서 이 색깔로 지금 톨보이, 그 다음에 북쉘프, 센터, 우퍼를 다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저렴한 비용의 돌메트버스를 구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행사가 끝나면요, 저희 HMG 오디오 비주얼이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하말 럭셔리 센터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이동을 해서 제품은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W5800이라고 올해 지금 출시 예정인 모델이고요. 홈 시어터 중에서 플래그십 모델로 기존과 다르게 전동 렌즈나 이런 부분들이 장착되어 있는 700만원대 제품입니다. 벤큐 하면 색 밸런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HDR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판단하실 때 기준들이 좀 달라서 언급을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지금 소음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과 다르게 기존의 흡기랑 배기 부분이 1A 쪽에서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방향에서 들어와서 세 군데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이랑 먼지가 굉장히 고장의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안에 있는 내부 열도 잘 잡았고 그로 인해서 소음도 굉장히 낮아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다른 제품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서 좀 놀랬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타깃이 AV 홈 외에도 소극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소극장까지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라서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내 오디오 연합 비싸게 나왔는데요. 저희 엘라소니카에서 엘라스픽 스피커 그리고 새로 나온 센트리 10인치를 했고 지금은 철수해서 없는데 저희 협력업체인 오킬소스에서 투이 스피커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스피커만 3종이었고요. 그리고 앰프는 요겁니다. 배터리 구동이요. 그 인페르노 밑에는 엘라 플레이어 프로 밑에가 또 배터리 구동이고 케이블도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모든 케이블 다 아테나 뮤즈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국내 3개 업체에서 연합을 해서 꾸린 부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 신제품인데요. 동축 스피커는 오디오 하시는 분들의 로망인데 가격도 비싸고 크기도 커가지고 대한민국 가정에 놓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유닛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요거는 엣지가 부드러워가지고 저음도 아주 잘 나고요. 크기도 작고 덕트가 앞에 있어가지고 웬만한 방이나 거실에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특별하게 개발한 신제품이 됐고요. 가격도 400만원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몇 년 됐는데요. 엘라스피키라는 제품이고 사실 요거 베릴륨 달고 200만원대 제품이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뭐 돔까지 하고 무늬목 이쁜 거 붙이시고 풀로 하셔도 한 330 정도? 이 정도 되는 아주 가성비를 자랑하는 모델이고요. 인페르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구동 앰프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리 자체도 진공관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고액의 윤기가 있어서 살짝 밝은 느낌이 나면서도 촉촉하고 물기 있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제일 자랑스러운 앰프고요. 저희 시청실 저 서초동에 있습니다. 저 언제든지 들러주시면은 단순히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이 아니고 저의 욕심은 가격을 떠나서 저도 그 해외 오디오쇼 같은 데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야 저 정도 되는 제품 만들어보자 혹은 저걸 넘어서서 저희만의 고유의 색깔을 넣은 제품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와서 들어보시면 상당히 흥미있고 재밌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사일랩 스피커 개발자 고진성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한 2년간 준비한 그런 스피커가 이제 마침 개발이 끝나서 양산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한 가지 5인치 모델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의 제품 컨셉은 저왜곡 그리고 균일한 지향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리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스피노라마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가급적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스피커를 만들고자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개발한 이 웨이브가이드와 트위터와 우퍼의 조합으로 인해서 굉장한 저왜곡과 고음압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스피커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고를 때 균일하고 중립적인 소리를 원하시고 가능한 저왜곡과 룸의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운 스피커를 선택하시고자 한다면 좋은 스피커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제품은 언제부터 구입이 가능할까요? 현재도 구입은 가능하신데 저희가 이제 양산을 시작하고 있어서 출고까지는 조금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저희 CTI 청음실 서초동에 있고요. 그쪽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시연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해 볼게요.